오늘 9월 23일, 이제 9월달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자, 그쵸?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예, 추격 매수보단 덜 상승한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주 강의하면서 박스권 유지가 좀될수 있다. 아, 또 에코프로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 얘기는 제가 그 전부터 얘기했죠. 93만 5천 원이 깨지면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수를 버텨주려면 그거를 대신할 어떤, 예, 우량한 매출이 있으면서 우량한, 종목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시장을 버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일단 뭐 오늘 키움증권이 뭐 한대요. 그래서 예, 키움증권이 뭐 한다고 해서 일단은 네, 그 KB증권으로 예, 일단 비슷하니까 예,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히 뭐 우리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솔직히 우리 증시가 지금 코스피를 보면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안 해놨네요. 잠깐만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쉬었죠. 보시면은 거의 뭐 올해 한해 계속 쉬었죠. 지금 2년째, 그쵸? 2년째? 거의 2년 됐죠? 1년? 예, 9월달. 예. 뭐, 지금 보니까 1년. 1년 동안 계속 쉬었고, 예, 이런 식으로. 자,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어요, 차관에.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뭐 지금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 아니지 어제 그제 예,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몰렸어요. 예, 그거를 저기 그 자금이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고 해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공모된 자금이 예, 상당수가 또 이제 다음 주에 환급이 되겠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깨지면서 예, 또 이렇게 또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자금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상황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 공모 이제 상환이 되는데 10월 초쯤에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예, 그 이제 상환되는 돈들이 예, 돈이 얼마나 이 증권 주식 시장에 다시 되돌아오는지, 그때가 또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마무리, 예, 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요. 예, 또, 뭐, 연준에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연준, 오늘 미 증시보단 연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어보시고, 이 연준, 에서 얘기했던 내용, 파월 연설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은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크게 얘기하면서, 올 연말까지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 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계속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를 얘기하면서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면 75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랬지만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더 가지고 계세요. 예, 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예, 뭐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 따라가서 사도 돼요. 매수해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예, 자 코스피도 잠깐 한번 보면, 예, 코스피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구간, 예, 뭐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여기는 근처도 못 갔어요. 그쵸? 근처도 못 가고 여기에 엄청난 매물대, 예, 그쵸?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버티고 여기에 있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손절을 했을 거다. 예. 이제는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손절을 해요. 이 구간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아요. 예, 못 버티고 손절을 한다면 나중에 세력들이 바라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런 그림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가 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요. 근데 야 니네들 나가 나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라고 끌어올려줬는데 안 나가요. 자 다시 내렸어. 또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력들은 이제 딱 하나의 무기 있어요. 시간 기간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거 못 버팁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얘기했죠. 개인들은 1, 2개월 내에 그냥 이렇게 쇼부가 나야 돼. 예, 그 이상 나가면 힘들어져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엄청 힘들어져요. 지금 근데 거의 뭐 1년을 끌고 왔어요, 1년을. 예, 여기는 뭐 그냥 냅두고요. 여기만 봐도 1년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시켜버리면,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갈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요걸 보면 돼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여기에 이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4조가 넘어요, 4조. 4조 1360억이에요. 자, 또 여기 이 거래량 터진 데 있죠? 여기도 3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 구간에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10조가 넘어요, 10조가. 그냥 1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이 짧은 기간에 예, 여기에서만 거래량만 해도 여기 거래량만 해도 4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물론 자, 여기에서도 어떤 뭔가가 있어요. 한 번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리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 뭐 어떤 돈은 뭐 배터리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뭐 세력 마음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죠. 그 종목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갈 종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들어와야 이거를 예,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라인 그어놨죠? 이탈을 했다가 일단은 다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예, 상당히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저 라인이. 다시 올렸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예, 나쁜 건 아닌데 예, 조심해야 된 라인 예, 꼭 기억하시고요. 예,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예, 반드시, 예, 요 라인 기억하시고.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현재 이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지수를 끌고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저기, 국내 증시 쪽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이게, 좀, 지수가 오르려면 어떤 시장이나 어떤 뭐랄까 경제가 회복되는 상승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 얘기는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밀렸는데 뭐 반도체 쪽이 좀안 좋아서 예뭐 그렇죠? 뭐이 장대 양봉은 엄청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약간 좀 모습이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모습이 약간 좋아지고 있다. 이런 그 시장이
시장이나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예, 앞으로, 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돈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다. 예, 그 지수를, 여기 지수 보면서 제가 얘기해줬죠. 예,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대출 금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해야 될 자리예요. 제가 이 라인 하나 그어놨죠. 네, 이 라인, 이 근처, 뭐, 이 라인을 이탈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라인에서부터는 잡아 들어가도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내려오는 칼날을 받는 것보다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가창이 비어요. 이제 원래 상, 매도하는 호가창이 없겠지.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론이 조심하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예,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예, 앞으로 더갈 거다라고, 예, 생각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에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간 거는, 예, 매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매출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루니스 매출이 없어요. 예,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냐? 저는 글쎄요, AI가 이번에 의료 AI 쪽이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을까? 예, 저는, 예, 물론 주식은 기대감에 사는 건 맞습니다만 엄청난 거품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이 너무 심하다. 예, 막, 뭉게뭉게 막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막, 뭐, 이렇게까지 거품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저기 이제 해외 지수는 하락했죠. 어제 장 초반에 좀 상승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예, 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0.25까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나스닥도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밀렸거든요. 지금 아주 이제 120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모습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 뒤집어 보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면, 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 짝꿍댕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짝꿍댕이잖아요. 모습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준에서, 9월 21일 날, 어차피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두번 남았어요. 두번 남았습니다. 10월 달하고 12월 달. 10월 달은 아마 10월 31일, 1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달은 12월 12일, 13일.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뭐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예,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은 뭐 아까 얘기했던 두산 로보틱스 그 상장 공모주도 있지만은 또 연휴 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이 저기 이제 그런 이런 얘기를 연준에서 하는 게뭐 지금 그래도 유가가 조금 조정이라기보다 그냥 고점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유가가 높다. 예,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걸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물가 안정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태까지 제가 수없이 얘기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연준이 뭘 원하는지. 예. 지금까지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완전한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소비자 지출이 상당히 견고하고, 예. 노동 시장도 지금 여전히 타이트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예. 뭐 이제 그래도 노동력은 약간 좀 이렇게 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임금 상승률도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금리가 고금리인 상황에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이에요. 기업들 투자도 힘들고, 예, 그렇죠? 예, 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뭐 미국에 대한 이벤트들, 그렇죠? 뭐 이렇게 학자금도 있고, 뭐 3사 자동차의 파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책 공백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관에 뭐 그닥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간다. 예,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방망이 짧게 잡고 예, 홈런보다는 단타로 하셔야 되고요. 예, 자, 지금 연준에서 제가 아까 계속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하락하는 증거와 데이터가 나와줘야만이 예, 금리를 예, 인하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도 지금 고금리 인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뭐 금리를 올린다 그 얘기 아니라 인하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이슈거든요. 예, 만약에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인하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인하 얘기가 나왔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연준이 가장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동 조건이나 어떤 실업률, 그다음에 근원 PC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얘네들은 그냥 연준은 그냥 계속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고. 예. 자, 뭐 이게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의 셧다운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지금 이번에는 9월에는 금리 동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번더 남은 연준에서는 대다수 의견이 올려야 된다. 한 번은 올려야, 두번 중에 한 번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증시에 분명히 충격을 한번더 주겠죠. 그쵸?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상당히 강력하고 소비력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뭐 이거는 뭐 본인 그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라고 보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왔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있었고, 예, 정책에 대해서 예, 딜레이가 있었고, 예, 뭐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근접해 왔다. 예, 뭐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데 그래도 2%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한번더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예, 연준은 그걸 가지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대부분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제 마인드, 제 뇌피셜이니까 예, 그런 얘기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거죠. 어떤 뭐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에
보면 제가 박수권을 그리고 앞으로 박수권을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연준이 금리를 한번더 인하를 한다. 인상을 한다 그러면 충격을 한번 줄 거고.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조금 더 늦다. 늦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할 거고. 안전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러면 나한테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그림들이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왔던 거, 에코프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은 에코프로가 끌고 왔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으면 코스닥은 75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좀 이제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틀릴 수도 있겠죠. 워낙에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2024년 금리의 어떤 밴드 값을, 금리 중앙 값을 약 4.6에서 5.1로 잡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엄청나게 높죠. 엄청 높아요. 내년 금리 어떤, 중간 값을 얘기를 하는데, 내후년이 되어야만, 그래도 3%대로 가고, 26년도쯤에 가야 2%대. 아마 연준에서 그런 얘기 했죠. 옛날처럼 그렇게 저금리 시대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뭐 현금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이제 에코프로를 얘기하면서 뭐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올해 금리는 한번더 이제 인상을 안할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반해 지금 연준에서는 한번더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대부분 연준의 의견이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충격파를 준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도 주식은 항상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거는 대응이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놓쳤잖아요,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상황으로 하면서 이 알테오젠이라는 이 종목을 놓쳤어요. 뭐 그건 보내줘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사야지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종목도 놓쳤어요. 근데 뭐 저는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 알테오젠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잘 한번 보세요.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갈 건지. 머크사가 알테오젠한테 줘야 될 마일드스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돈 가지고 나 같으면 인수를 하겠어, 알테오젠을. 마일드스톤을 왜그 많은, 제가 알기로 약 4조거든요. 4조 원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인수를 해버리지, 왜 그거를 마일드스톤을 주면서 인수를 안할 수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있고, 정맥주사에서 피아주, 뭐 이걸로 가는 게 엄청난, 이게 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일단은 뭐,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은 약간 이제 수익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는 이제 중장기 투자로 이제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평균치를 봤어요. 수익 매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익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이야. 1000이 났어요. 10명이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100으로 시작해서, 뭐,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일한 기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수익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서 한 2명이나 3명만 여기를 도달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장기 투자예요. 기간은 비슷해요. 기간은 동일한데, 여기서 1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10명이, 예, 7에서 8명이에요. 7에서 8명. 2명이나 3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확실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다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이걸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투자라고. 왜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뭐 재건축이나 뭐 이렇게 다 때려부시고, 다시,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투자인 거죠. 예,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자금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게 왜 이게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정말 진정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복리. 예.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10배가 가면 예. 그쵸? 예. 10배가 가면 10,000원이잖아요. 그쵸? 이게 근데 이 복리의 효과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주식이 뭐 지수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하면 이거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또 다시 올라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흔들려. 근데 정말 또 이런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진짜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버나잇을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진정한 매매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얘기 뭐 이름은 밝히지 않으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4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년이라는 동안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만 원씩이라고 할게요. 50만 원씩 5년 동안. 그쵸? 그러면 1년이면 600이죠. 그쵸? 5년 동안 약간 적금같이 들겠대요. 적금같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연세가 좀 있는데, 뭐 보험을 좀 들어요. 어떤 안전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다치면 보상도 받고 그쵸? 예. 근데 5년 동안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서 괜찮게 다뭐 그냥 납입이 끝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도 주고요. 이자가 뭐한몇 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4, 5% 나쁘진 않죠. 예. 현재 금리로 따지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그게 3천만 원에 이 5%를 주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50만 원뭐 이렇게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5년 후에는 목돈이 3천만 원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까? 이분이 50만 원씩 주식에 넣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저는 50만 원씩 뭐 이렇게 그러면 50만 원씩 매달 없어 어디다 넣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65세인데 청춘이죠 청춘 그쵸? 예 그러면 70세까지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3천만 원 가지고 그때는 투자를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매달 50만 원 넣으면 어떤 종목에다 계속 50만 원 넣으면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 만 원에 시작했다고 쳐요. 근데 한 달에 딱 올라가서 상승이 딱 나왔어요. 상승이. 막 갑자기 상승이 나왔어. 그러면 50만 원에 한달 만에 딱 얘가 이게 100만 원 됐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의미가 없다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매매보다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에다 또 50만 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계속 옆으로 횡보하지 않는 이상. 횡보한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다 차라리 5년 동안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5년 동안. 대신에 아주 조금 가지고 50만 원이 됐든 간에 뭐 얼마를 됐든 간에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도 되고 만기가 되면 금리까지 받을 수 있고,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나쁘진 않죠? 예, 제가 전에, 가끔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자, KTNG를 이렇게 있는데, 예, KTNG가, 한, 대략 한 6,000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배당을 줘요. 예,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애연가들 다 흡연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딱 365주를 매수를 한답니다. 365주. 그래가지고 여기서 담뱃값 주잖아요. 배당 5,000원씩 주면 지금 담뱃값 4,500원이죠? 500원 남네요. 예, 라이터 비용인가? 예. 그래가지고 356주를 사면 요 하루에 한 갑씩 이 KTNG에서 담배 피라고 사서 피라고 담뱃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뱃값 하루에 한 것만 필 거니까 담뱃값 안 들어. 요것만 딱 이렇게 예, 매수해 놓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진짜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주제가 이거예요. 자, 종목보단 현금이에요. 시장에 지금 돈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다. 예, 원래 주제를 요걸 하려고 했거든요, 요거를. 근데 너무 길어서 시장에 지금 돈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갑자기 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음봉이었어요. 음봉. 일주일 동안 계속 음봉이었다. 어제는 뭐 이제 그 음봉이 어제는 양봉이었지만 그냥 빠졌다.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추세도 좀 불안하죠? 이 초록색 선이 60선인데, 추세도 지금 좀 불안합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보단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빠 보지 않는다. 일단은 뭐 여기 대략 한 2선인데요. 여기 2선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요 라인이 지금 조금 뭐 여기까지 와 있지만, 뭐, 지금, 이 근처까지도 더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820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 무너지면 750까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제 강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제 아는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주식은 대응입니다. 자, 오늘 뭐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뭐이 종목을 사란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종목 이제 그 원전 쪽에 약간의 좀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원전 쪽. 자, 일진 파워라든지 오랫동안 쉬어왔어요. 원전 쪽도 제가 이 종목을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밑에서 바닥에서 자금들이 좀 들어온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투파워도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보성 파워텍 많죠.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근데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진 파워 같아요. 예, 이 종목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종목은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예, 종목은 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좀 이렇게 힘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뭐냐면, OLED 관련주들. 예, 이쪽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LED 관련주들은, 예, 이제 뭐, 많죠.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뭐 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예,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OLED와 원전 관련주 쪽에 힘들이 좀 보이니까 관심 가져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종목들은,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 안 하셔도 돼요. 현금 갖고 있어도 됩니다. 예, 왜? 다음 주에는 연휴가 있어요. 더 길어지죠, 이제 연휴가. 그쵸? 10월 2일도, 예, 10월 3일, 2일도 저기잖아요. 예, 우리 이제 또 임시 공휴일로 장안 열리잖아요. 4일날 열리는데, 예, 거의 일주일 동안 시장이 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예,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전혀 생각할 거 없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화들이 몰려올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그거보다는 나중에 매출로 연결돼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 재정전기가 이 재정전기도 이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사실 분들은 없겠지만 이 재정전기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약간 그런 그 중장기 투자의 어떤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재정전기가 변압기에 대해서 수출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 환율 수혜도 받는 예, 수출을 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 예, 하면 갈수록 좋아질 이 재정전기, 예, 멋있습니다. 예, 정말 멋진 종목이에요. 예. 자,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재무 차트를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예, 재무를 제가 이 종목은 어떻게 잘볼줄 몰라서, 예, 그래서 그런데 저기 그 키움증권 제가 보여주는 거 있죠? 가면 갈수록 그냥 상승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고, 예,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당기 순이익과 예,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하락해?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죠. 이런 종목은 예, 주가는 하락해? 이거는 나중에 그냥 올라갈 거. 이거는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종목은 무조건 매매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저기 마지막이에요. 저기 이제, 명절이 이제 선물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미리 예약을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사과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이제 굴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문이거든요. 접수가 끝났는데 출고가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인데, 예,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5일, 26일까지 할수 있는 거는 한우 선물 세트하고 25일이 또 한우고 26일까지는 이제 곶감, 상주 곶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은 예, 25일, 월요일은 한우, 예, 26일은 마지막 오전 중에 끝납니다. 다 오전 중에 26일은 상주 곶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번 명절 때도 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현금이다. 예, 원래는 예, 종목보다 현금. 예, 이렇게 예, 강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엔 쉬죠? 예, 그냥 다음 주엔 쉬겠습니다. 예, 굳이 뭐, 연휴인데, 어차피 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제가 할 거고요. 예, 다음 주엔 연휴니까,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